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사고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635곳 중 건설업은 대림산업과 GS건설 등 원청업체 포함 372곳이며 제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175곳이 위험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성엔지니어링과 태영건설, KC에코에너지는 각각 3명이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. 지자체 중에는 송파구청, 태백시청 등 2곳, 공공기관은 서울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.